네, 계속해서 오전장 시장 흐름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익원 지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오늘 하락세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전쟁 여파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그나마 제한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다들 바라보고 있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뿐만 아니라 업사이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쟁 관련된 각종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중재한다는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 종교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는 건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뿐만 아니라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는데 유가 급등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또한 이 유가가 물가를 건드려서 금리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미 높아진 유가 그리고 높아진 금리 그리고 낮아진 주가가 선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한순간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또 금리의 상승이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리 고점이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고점에 대한 공감 그리고 내년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했을 때 주가는 큰 폭으로 업사이드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수급적으로 최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체와 증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될 때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응이 기대가 될 때 환매수 수급 또한 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운 리스크뿐만 아니라 업사이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일부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코스맥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실적의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내후년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당장 분기, 하반기 그리고 연초에 이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조정, 하향 조정 그리고 그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동사는 3분기 실적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추석 등으로 영업일수가 다른 분기 대비해서 부족하지만 분기 최대 실적 경신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은 불안하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루드랩 등은 신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내수 수요의 확대 그리고 방한 외국인들의 증가,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동남아 수출의 확대, 특히 중국을 제외한 고객 다변화는 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추세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나타내죠. 때문에 중국 의존도 때문에 할인받았던 할인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여기에 3분기 방한 중국인들은 70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200만 명, 내년에는 600만 명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광군제가 예정이 돼 있죠. 때문에 광군제 대응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긍정적인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사나 인디 브랜드는 늘고 있지만 코스맥스나 한국콤마 같은 ODM사들은 제한적이고 캐파 또한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의 초입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ER 10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메리트 또한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과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광화문 금융센터 이희권 지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